괜찮을 려나 모르겠네. 좀 넋이나간 것 같았어. 괜찮을 거예요. 전 루크를 믿어요. 해냈구나 루크. 아스트롤라비를 완성시켰어. 볼이 있는 곳에 좌표인 건가?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저 숫자와 문자를 조합한 다음 그 좌표를 할아버지가 만든 패널에 입력하면. 1904년 뉴욕이야. 뉴욕? 뉴욕! 그래, 타임스퀘어야. 그걸 어떻게 알아? 1904년은 뉴욕 타임스라는 미국 대표 신문사가 맨해튼으로 옮겨오면서 타임스퀘어라는 이름이 붙게 된 해거든. 그 역사는 말해보자면 꽤 길지만 들어봐. 얼른 출발하자. 다행이군. 나도 간다. 그 발로 어딜 가겠다는 게야?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면 인디아나 당신이 했던 나쁜 짓 다 일러만 줄 테니까 딱 기다려요. 올 땐 벌과 함께 돌아와야 한다. 당연하죠. 그럼 출발하거라! 최초의 시간 여행자, 벌을 찾으라! 루크, 왠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 여행이 될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엘런은 사라졌고 폴 할아버지를 찾으면 이제 여행할 길은 없을 듯해서 그냥 느낌이 그래. 난 돌아와서 할아버지랑 같이 신나게 시간여행 다닐 건데 아직 못 가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사라진 아틀란트. 루크야! 전 좌표가 바뀌고 있구나!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있어! 어떻게 말하는지! 할아버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루크, 어? 여기는... 말도 안 돼. 설마 미래의 타임스퀘어로 온 거야? 루크, 무사하냐? 곤트립 할아버지, 여긴 미래의 그... 아스트롤라비의 좌표가 계속 바뀌고 있어. 돌아올 방법이 없어지고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 안 돼! 뭔가 이상해. 우리 잘못 온 거 아닐까? 그럴 리 없어. 아스트롤라베는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했잖아. 그 좌표가 여기로 바뀌었다는 건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엘런! 나만의 시공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마 내가 그리스에서 실패한 정도로 다 포기하고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곳은 오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나의 시공간! 이 시공간에서 나의 힘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다 루크를 가둬버리면 짜잔! 나의 뉴헤더를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엘런! 헛소리 그만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돌려줘! 그래요!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할아버지! 안 돼!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나니 반갑죠? 엘런, 당신 정말 오오, 진정해요, 진. 이 버튼 하나면 폴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하, 그 말은 휠체어를 없애면 된다는 거네! 말했잖아요, 여기서 내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없이 느리게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재밌죠? 그럼 계속 놀아볼까요? 엘런! 보기 좋군요. 자, 액션! 엘런, 장난은 그만해! 뭐야 이거? 그렇게 찾던 할아버지랑 드디어 가까워졌네요. 엘런, 용서 못해! 와, 잠깐!
진! 괜찮아? 미안해, 루크. 어때요? 대단하죠? 시간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힘 말이에요! 아니! 그런 위험한 힘을 다루면서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상하네요. 루크야말로 위험한 힘을 다루는 지간여행자 아니었던가요? 그건! 기대해요! 이제 더 재밌어질 테니까! 앨런, 또 어디로 간 거야? 할아버지! 안 돼! 자, 어떡할까요, 루크? 이 큐브를 돌려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죠. 그럼 볼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돌리면 시간이 딱 멈춰요. 그럼 볼은 떨어지지 않는 대신 멈춘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자, 루크는 무엇을 택할까요? 시간을 영원히 멈추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난 지루한 건 딱 질색이거든. 자,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해볼까요? 멈춰라! 할아버지, 나중에 인사 나눠요. 앨런, 이제 끝이야. 뭘 하려는 거야? 날 막아봐야 인류에게 남는 건 파멸하는 미래뿐일 거야. 어째서 모르는 거야? 아니,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자네가 미래의 나인 것처럼 말일세. 뭐? 태어, 여긴 어떻게? 방금 한 말 무슨 소리야? 앨런이 미래의 너라고? 그럼 태어, 앨런의 어린 시절이 너라고? 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지. 바로 저분이 남긴 기록이었네. 저분이 미래로 매일 전화를 걸어 이자에게 메시지를 남기신 거지. 마치 유언처럼 말일세. 그걸 우연히 듣게 되고 난 알게 되었지. 태오라는 내가 먼 훗날 몰래 시간여행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자네들의 도시에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게 된 것을, 그리고 더 훗날 미스터 X라는 이름의 유물 사냥꾼이 된다는 것을, 그 미스터 X가 바로 앨런이라는 저자인 거고. 뭐라고? 그럴 리가. 내가 너 따위 꼬맹이였다니 헛소리 하지 마! 태오, 네가 정말 앨런이야? 이미 정해진 내 미래였네. 하지만 난 절대로 저자처럼 되진 않을 걸세. 왜냐면 미래는 바뀌는 법이니까. 난 미래를 꿈꾸며 나만의 오늘을 살아갈 걸세. 내 운명도 나의 역사도 내가 직접 만들어갈 거란 말이네. 그건 불가능해.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아. 내가 역사를 바꾸지 않으면. 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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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정말 루크가 맞느냐?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요. 진, 네가 루크를 도왔구나. 네, 쟤는 저 없이는 안 되는 애거든요. 고맙다. 헌데 이곳의 좌표는 계속 바뀌어서 우릴 찾을 수 없을 거야. 이번 여행은 이걸로 충분한걸요. 할아버지를 찾았잖아요. 루크. 돌아가야만 여행인 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부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친구가 나란히 부끄러울 따름일세. 이번에도 널 과거로 돌려보내주긴 어려울 것 같구나. 앨런, 아니, 태오. 저자와 나를 착각하면 곤란하오. 나는 절이 되지 않을 테니 지금의 난 지금의 나요. 야, 너 우리 할아버지한테 건방지게 굴래? 오래 기다리셨죠, 신사숙녀 여러분? 쉐이더맨, 안젤리나!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영감님이 우릴 앨런한테서 구해주셨거든. 아무리 우리가 악당이라도 그 정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고. 빨리 턱이나 해, 이 이상한 세계가 다 무너지기 전에.
루크. 자, 그럼 출발. 그런데 어디로 가지? 어디긴 어디야. 돌아가야지.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의 시대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의 시대로 돌아왔어.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떠났던 사람들도 모두 호텔로 돌아왔지. 인디아나는 세계를 떠돌며 고고학 연구를 한다며 호텔을 떠났어. 할아버지가 걱정했지만, 걱정 말게. 별 쓸모는 없을 것 같지만 조수 녀석들도 있지 않아? 조수라고? 우린 그냥 세계여행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겐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었어. 그게 시간여행 엘리베이터의 코어다. 그것만 없으면 시간여행 엘리베이터는 앞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게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냐? 앨런이 사라졌으니 더는 지켜야 할 과거가 없잖아요. 과거를 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또 앨런 같은 괴물을 만들지도 몰라요. 내 청춘을 바친 시간여행 기술이 사라지는 걸 눈 두고 봐야 한다니! 안 되겠다! 그만 두자꾸나! 할아버지! 영!